황사란 유인균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유인균이 도대체 뭔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제 일이 이제 전화받는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로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받으니까 어떨 때는 이제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이래서 오늘 영상을 만들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유인균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 동영상을 여러분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주소를 탁 클릭을 하면 유튜브로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제 이 영상이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아, 유인균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하면서 아시게 될 거고, 그 외에 이걸 보시고 더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유인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급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 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1g짜리 숟가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어보면 분말로 되어 있죠. 이제 미생물들을 발효를 해가지고 동결 건조를 시켜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말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스푼 떡 뜨면 이게 1g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기 표지에 다 적어놨습니다. 이제 유인균은 연구개발 한국의과학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이걸 연구개발한 거죠. 이제 저희들이 연구개발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판매권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유인균 이제 소비자 센터 이렇게 다 이제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참고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유인균은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정부 R&D 연구 자금이죠. 그걸로 연구 개발된 균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지는 논산에 있습니다. 바이오텍이라는 데서 이걸 100% 완제품으로 생산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판매를 하는 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매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금처럼 물어봅니다. 유인균이 도대체 뭐냐? 심지어 네 이름이 유인균이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저 이름 유인균 아니고 저 이름 임한석입니다. 그래서 유인균은 유익한 인체 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판매를 하려니까 이거 사용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교육을 냅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거는 교육, 그리고 요거 판매,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인균을 어디 쓰느냐, 그걸 또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요즘 많이 물어보는 거는 이제 요구르트 만드는 걸 많이 물어보죠. 요구르트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요렇게 이제 요구르트, 여기가 이제 거의 촬영 세트장입니다. 막 오만 것 다 있습니다. 요 위에 옷만 해도 여기 한 위에 것만 한 10벌 정도 있습니다. 밑에 거 바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 보여지는 것만. 그리고 이제 모자를 쓴 거는 아침에 제가 머리를 안 감고 나와가지고 좀 지저분해서 요 모자를 썼습니다. 이쁘게 봐주십시오. 자, 요게 이제 야구르트 만드는 기계입니다. 뚜껑이 이렇게 있죠. 뚜껑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요런 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유 넣고 이렇게 야구르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요게 이제 열을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아주 가볍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야구르트라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유를 넣죠. 우유를 넣고, 보통 이제 시중에서는 이제 요는 요 특정 회사를 제가 가진 않겠습니다. 요는 이제 요구르트를 우유를 넣고 요구르트를 20% 정도 넣습니다. 만약에 우유를 1리터를 넣었다 그러면 요런 거 20% 정도를 보통 이제 넣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만약 2리터 같으면 요게 그 40리터니까 한 3병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제 그렇게 이제 넣어 가지고 이렇게 요 요구르트 기계, 열나는 기계죠. 다른 굉장히 간단합니다. 별 그거는 없죠. 거기다가 해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한 겹으로 닫고 두 겹으로 이렇게 닫아 놓으면 그 다음날, 그러니까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요구르트가 된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는 이제 요구르트를 넣어가지고 우유에 요구르트를 넣어서 요구르트를 만들어도 되고, 요거 대신 요거를 넣어도 됩니다. 요거 대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이렇게 발효를 하지만 요거는 훨씬 더 잘하죠. 이제 아예 발효 종자균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음식 발효 종자균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월등하게 요거보다는 월등하게 이게 발효를 더 잘합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놈은 이제 좀 싸죠. 뭐 시중에서 이제 몇백 원이면 이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개 가격이 6만 원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3, 4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 두 개 넣는 게 낫지. 왜 이런 걸 넣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야단을 치고 흥분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야구르트 만드는데 요걸 넣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 김치 있죠? 김치, 묵은 김치 집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김장했을 때 이제 묵은 김치 그 냄새 나고 막 아주 안 좋은 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김치 통이 이제 5kg다. 이제 5kg 같으면 요거 5스푼이죠. 이제 1kg에 1g. 이제 요 한 스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5kg 같으면 이제 5스푼을 요걸 뜹니다. 그래 그 김치 국물을 조금 그릇에 따라 가지고 요 5스푼을 넣고 그걸 살살 뿌려주고 뚜껑을 공기가 안 통하도록 뚜껑을 딱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 정도 있다가 그 김치를 꺼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 옛날에 그 땅에 파묻었던 그 김치, 묵은 김치 맛 뭐 입에 넣기만 하면 새콤한 거 김치찌개 만들어 놓으면 억수로 맛있는 거 그런 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의 그 새콤함 또 김치의 그 맛은 김치 속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인체 좋은 그런 미생물들이다 보니까 맛없는 그 김치에도 이걸 넣으면 이제 이 미생물들이 발효를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 땅에 파묻었던 그런 김치 맛을 내는 이제 그런 데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청국장 굉장히 그 유명하죠. 그래서 청국장을 잘 못 띄우면 청국장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고약해가지고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일본의 낫또 이제 일본에 여행하면 전부 손에 통에 뭐 하나씩 들고 옵니다. 낫또 그것도 어떤 분들은 1년분씩 이렇게 가지고 오죠. 뭐 그렇게 해서 가격이 그게 뭐 제법 비쌉니다. 90 뭐 이렇게 뭐 몇만 원 뭐 이렇게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저걸 왜 90몇만 원씩 사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콩을 삶아 놓고 이제 오크나 뭐 이런 이제 열이 나는 고기다가 이제 요 유인균을 그 콩 삶은데 요걸 넣어 가지고 이렇게 저어 놓으면 그 다음 날 되면 정말로 구수한 그런 청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쪼매난 통에 이렇게 담아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청국장을 끼리가 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맹걸로 이렇게 먹어도 되죠. 우리 청국장 만드는데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식초 만드는데도 쓰죠. 발효식초. 근데 발효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균을 구입을 하면 이제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 식초라는 책을 아예 줍니다. 그러면 이 책 뒤에 보면 이제 레시피가 막 적혀 있어요. 한 40가지 정도 적혀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현미식초 만드는 거나 보리식초 만드는 거나 뭐 쌀식 뭐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레시피를 보면 거의 비슷한 거는 꼭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리고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장아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장아찌 그냥 평소에 만들듯이 장아찌 해놓고 맨 마지막에 이 균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넣는 비율도 물무게하고 처음부터 합해가지고 1kg에 1g 요것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뚜껑을 딱 닫아놓고 공기를 차단시켜 놓으면 이게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익거든요. 그러면 그 익은 게 조금 뭐 하여간 좀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삭한 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6개월이고 1년이고 유지가 되면서 되게 맛있는 그런 장아찌 맛을 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 회사로 여러분들 오시면 만들어 놓은 그 장아찌를 맛보여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표현을 이 맛을 영상으로 전달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있었는데 하여간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만 때만 음식 발효하는데 이걸 다 여러분들이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 고기 같은 것도 이제 발효가 되죠. 자, 고기 이제 돼지고기 뭐 이런 거 이제 먹고 이러면 속이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기
이제 다른 매체를 발효시키는 거죠. 뭐 생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이런 이제 매체를 이제 과일 같은 거 그걸 이 유인균을 넣으면 한 하루 이틀이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발효한 그 액체를 가지고 이제 고기에 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절여 가지고 2차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발효 고기가 됩니다. 근데 그 고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워 드시게 되면 고기 맛이 굉장히 일단은 냄새가 돼지 냄새 있는 건 싹 없어지고 그리고 고기가 담백합니다. 그리고 묵고 나면 뭐 느끼하고 소화 안 되고 이런 것도 뭐 훨씬 줄어드는 걸 저는 봤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발효 고기 발효 실험한다고 한 달 내내 돼지고기만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지간하면 막 돼지 냄새나 뭐 이런 게 이제 조금은 날 수가 있죠. 근데 발효 실험을 할 때 저희도 그런 걸 거의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젓갈 있죠. 젓갈 요즘 이제 멸치 액젓이 멸치 젓 그게 유명합니다. 이제 부산에 옆에 보면 이제 기장이 있어요. 그 기장에 가면 이제 그 멸치 액젓을 주문을 하면 멸치 싱싱한 멸치 거기다가 이제 소금을 이제 넣고 이렇게 딱 묶어 가지고 택배로 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딱 받아 가지고 유인균을 이제 거기다가 넣는 거죠. 요걸 딱 넣고 그냥 뭐 다른 거 없어요. 그 저 마자레기 이렇게 큰 마자레기에다가 그걸 다시 붓고 이제 그 안에 유인균 딱 넣어놓고 장독에다가 넣어놓으면 됩니다. 뭐 물 들어가고 물 한 방울 넣고 그냥 멸치 액젓 그다음에 소금 그리고 유인균만 딱 넣으면 한 석 달 정도 있으면 이게 이제 유인균이 그 멸치 액젓을 다 삭힙니다. 삭혀가지고 이제 뒤 안에 마자라기만 싹 꺼내면 뼈밖에 안 남습니다. 그냥 뭐 삭히고 어디로 간지 없을 정도로 하는데 그 밑에 이제 액젓이 있죠. 근데 그 액젓을 여러분들이 한번 드셔보십시오. 끔뿍 넘어갑니다. 저희들은 이제 유인균을 이걸 여러 개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 액젓을 선물로 많이는 안 드리고 요만큼 이제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 샘플 이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끝북 넘어갑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액젓을 만들 때도 이 균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고추장 만들 때 있죠. 그거 이제 만들 때 고추장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다가 유인균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추장을 삭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발효 종자균이 들어가면 고추장이 아주 맛있게 싹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이제 이걸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된장 이제 매주 만들 때 옛날에는 지푸라기를 썼잖아요. 근데 지푸라기가 그 유기농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지푸라기에서 이제 고추균이라고 그러죠. 고추균이 나와가지고 매주를 잘 띄워줍니다. 근데 요즘은 뭐 내가 아무리 유기농을 한다 그래도 저 옆집에서 농약 한번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로 다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유기농 좋은 그런 지푸라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어디 있겠죠. 근데 지푸라기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매주 만들 때 이 유인균을 사용을 해버리면 이 유인균이 그 매주 콩을 잘 발효를 해가지고 아주 그 하얀 곰팡이가 아름답게 핍니다. 그래서 그런 매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된장을 담고 간장을 만들어 오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런데 이걸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여간 막 오만대 때만대 음식 발효하는데 빵 만드는 데도 이거 써도 되죠. 그리고 뭐 이제 하여간 반찬 만드는 데도 여러분들이 오만대 때만대 이제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이제 유인균 뭐 사용하는 그거는 막 제가 뭐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또 할 말이 있을 정도인데 아 하나 까먹습니다. 그 양치할 때 있죠. 양치 이빨 이거 할 때. 저는 이제 그걸 합니다. 그게 뭡니까? 저기, 소금 있죠? 이제 주겸이라든지 아주 부드러운 소금. 그 부드러운 소금을, 이제 요는 이제 빈통에다가, 한 반쯤 넣습니다. 부드러운 소금 반. 그 다음에 이제 유인균을 이제 여기에 뭐 또 조금 뭐 이제 마음 같았으면 한 반쯤 넣으면 이제 더 좋은데, 이제 유인균을 조금 넣습니다. 그래, 요렇게 이제 흔들죠. 흔들어가지고 이제 잘 섞어가지고, 이제 요 놈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요렇게 손에 따라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칫솔 있죠. 굉장히 그 부드러운 그 칫솔로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로, 요렇게 조금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빨 내지 이제 잇몸, 이런데 그 사흘에 피죽도 하나 안 문 것처럼 이렇게 살살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이제 소금이 이제 균을 멸균을 하죠. 입안에 보면 우리 인체
미생물들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촉촉하게 수분도 있죠. 그리고 따뜻하게 온기도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가 뭐 음식을 일로 다 먹으니까 영양분도 있죠. 그리고 이빨 사이에 그리고 또 이제 군것질을 하라고 간식으로 이제 음식 같은 것도 끼어 있잖아요. 그렇게 미생물들이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에야 뭐 그런 게 어렵지만 저녁에 주무실 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밤새도록 여기 미생물들이 이제 번식을 해놨을 때 이제 요런 데다가 이제 주겸 아주 부드러운 주겸하고 그다음에 이 유인균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운 칫솔로 해가지고 살살 이제 구석구석 닦아주면 요 안에 있는 나쁜 미생물들은 이제 소금이 이제 살균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유인균이 좋은 미생물들이 여기에 쫙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 안에 이제 좋은 미생물들이 많다 보니까 뭐 입냄새가 이제 입냄새 심한 사람들은 그게 또 훨씬 줄어들었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입 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이제 상처가 잘 나고 염증 같은 거 많이 생기는 사람들은 이 모든 염증이나 충치 이런 걸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미생물들이 많으면 걔들은 염을 안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제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인균은 아마도 험한 것, 땜한 것 사용 안 하는 데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앞으로 제가 이제 유인균 사용하는 거 뭐 방법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또 생각이 나면 또 2탄, 3탄, 4탄 이래 가지고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일단 오늘 유인균 사용하는 방법 뭐 식초 만드는 데도 쓰고 청국장 만드는 데 그다음에 뭐 멸치 액젓 만드는 데 김치에 장아찌에 그다음에 우유에 넣으면 이제 요구르트도 되고 또 치즈도 되고 뭐 요런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 또 사용하는 방법 고추장 만드는 것도 이제 되고 뭐 매주 뭐 이런 거는 맛 무지 좋다는 거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갖다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나마 유인균 사용 방법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